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물론 뭐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만 또 찾아오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10월 셋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금주 편성을 보니까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편성이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 출주 누수는 그리 많지 않아도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경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끼리 마번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시지 마라.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고, 선선하다 못해 좀 춥기까지 합니다. 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있으면, 제가 이제 아침에 말을 타러 가는데 아침에 나갈 때 쌀쌀해요. 저녁 때도 좀 쌀쌀하고. 자, 이제야말로 마필들이 살이 좀 찌고 그러는 계절이죠. 힘도 차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다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필의 컨디션 변화가 가장 많은 게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매일 말을 타면서, 또 경마장 말은 아니지만 승마장 말들을 보면, 승마장 말들이 곧 경마장 말들이에요. 다 퇴역에서 나온 말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야, 승마장 말하고 경마장 말하고 같냐? 같죠. 대한민국 승마장에는 거의가 다 퇴역마들이에요, 더러브렛. 조철이 갖고 있는 말은 더러브렛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타는 이 말들은 대부분이 다 퇴역마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컨디션 변화도 분명히 똑같이 나옵니다. 확실히 제 말도 역시 힘이 좀 차고, 여름보다는 한결 애가 컨디션이 좀 좋아진 걸 느낍니다.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힘도 차고, 경마장 안의 말들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뭐 하여튼 최근 한몇 주간 고배당, 중배당 찍어먹기 따박따박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좀 삐끄덩했는데요. 뭐 경마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또다 잊고 셋째 주 경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10월 18일 금요일 승부처입니다. 제주는 248, 부산은 3568.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4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8경주입니다. 4, 8, 5, 8.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교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씀을 한분한분 드려야 됨에 또 불구하고, 사정상 자 이렇게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판 넘버원 조철이 어깨에다 힘주고 큰 소리 치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항상 드리는 공지 말씀이지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매주 드리는 이유는,
매주 신규 고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 회원분들은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는 말이지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교출의 월 정액 한달 문자가 20만 원이죠. 12회 발송입니다. 1회 문자비가 3만 원이니까 12회면은 36만 원이죠. 거의 반값의 교철의 문자를 월 정액 회원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철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할인, 월 정액 한달 문자 20만 원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 정액 문자는 요 하얀 박스 안에 입금해 주시고, 일반 문자는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입금하신 후에 꼭 입금자 명을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18일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육군 1400이고요. 별정 A형. 기복마필들의 접전입니다. 1번 피노파워, 2번 라임트리. 자,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깜빡대는 경주인데요. 자, 요두 마리를 깰 달러박스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1번, 2번, 1번, 2번. 자, 요두 놈이 지금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죠. 자, 1번 피노파워. 최근 4회 전적 중에 2착 한번 했죠. 2착 한번 했습니다. 레이저 그레이트하고 같이 들어왔던 경주인데,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가 팔리니까 그냥 부러졌어요. 자, 요때는 1번 게이트에서 쇠폭 좁게 선행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근근히 버티면서 2착. 그런데, 자, 요번 경주 1번 게이트에 있고, 뭐, 우회 대기수가 입상한 경험도 있고, 1400m 경주 기록이 꽤 좋아요. 1분 26초고, 뭐 1분 27초인데. 요때 기록 한번 빼고는 봐줄 만한 게 없다. 요것 때문에 지금 많이 팔리는 겁니다. 이놈이 이때 인기 1위, 직전 경주 인기 5위에서는 입상했고, 그죠? 그 전엔 인기 9위. 별로 봐줄 게 없습니다. 얘는 안 팔릴 때 세게 노려봐도 좋은 마필. 자, 이렇게 팔리면 별로 메리트가 없다. 자, 2번 라임 트리는 또 어떻습니까? 자, 물론 멀로 기수에서 정도윤으로 바뀌었는데, 도윤이는 조철이 참 믿는 기수 중에 한 명이죠. 뭐 믿는다 그래서 뭐 소스 정보 이런 게 아니고, 기승술이 조철이 참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기수입니다. 차분하게 타죠. 자, 이번 경주에 들어와도 이상할 것 없고 풀어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직전 경주에 인기 1위였죠. 그전 경주에 인기 2위예요. 그전 경주도 인기 1위.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1, 2예요. 자, 이번에도 역시 인기 1, 2. 자, 요두 놈이 현장 가면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걸음이 늘고는 있는 마필이지만 꾸역꾸역 올라오는 놈이에요. 요놈은 선행을 가야 대가리 굴수 있는 놈이고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선행 갈수 있는 놈,
라임트리도 멀로기수하고는 달리 정도연이가 밀고 나가면 때리고 나올 수 있겠고요. 자, 4번 트리플시나도 순발력이 좀 있고, 5번 보라챔프도 순발력이 좀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외곽에 10번 막 해운대 선샤인도 제 생각에라면 요놈이 외곽에서 멀로가 요게 외곽에서 갈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1번마 피노파워의 경주 전개도 만만치 않다. 자, 찬스가 왔어요. 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자, 1400m 경주 거리를 노리고 나온, 경주 거리를 노리고 나온 놈. 준비도 잘 해놨습니다. 새벽 조교시 모습도 활발하게 잘 날아다니고 있고요. 이번 경주 게이트도 조철이 노림직한 그런 게이트로 딱 들어가 있어요. 준비 잘 해놓은 요놈 대가리로 갑니다. 뭐 1번 피노파워, 2번 라임트리. 거기에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고배당 한 놈까지 낑겨가지고. 자, 오늘 부산 삼경주 첫 승부 신중하게 제가 잡아놨으니까 첫 승부부터 한번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파이브 빅토리 한번 해볼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때리는 오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국산 5군 1800이고요. 레이팅 35점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김동영이가 기승을 한 7번마 폼페이가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는 또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는 경주인데요. 7번마 폼페이 직전 경주 요놈이 어떻게 뛰었습니까? 현장에서 대가리 갈 놈인데요. 자, 폼페이 한번 봅시다. 직전 경주에 토프랜드에 붙여가지고 나름 현장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인기 2위하고 얘가 인기 꼴찌, 인기 10위였는데 배당이 40몇 배밖에 안 나왔어요. 나름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7번 폼페이. 자,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2kg가 늘었어요. 김동영이는 이거 갖고 절대 몸싸움 안 합니다. 이게 직전 경주에 앞선이 부다닥 부다닥 하면서 동영이가 안쪽에서 잘 잡고 있다가 직선에서 때리니까 걸음이 나왔어요. 그 이때는 뭐냐? 육군에서 이때도 어부지리성 전개가 좀 있었습니다. 대가리 친 다음에 두번 자빠이 했다가 직전 경주도 원래 자빠이 기념으로 현장에서 갔는데 앞에 가는 말들이 섰어요. 앞에 가던 말들이 몸싸움을 하다가 섰어. 4번마 폼페이가 때리고 올라왔습니다. 현장 인기 1위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가장 불안한 인기마 필이 바로 이 7번마 폼페이다. 현장에서 다른 경마 팬들이 폼페이 놓고 좀 제발 좀 많이 샀으면 좋겠다. 자, 우리의 메인 승부의 대가리.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기습을 때리고 나갈 수 있는 한 놈. 하는 순간에 배당 터트리고 들어올 아나짜리 한 마리가 조철의 레이더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럼 뭐 6번마 블랙 펠컨이냐? 얘도 인기 1, 2 가래죠. 그러면 제가 6번 블랙 펠컨을 놓고 때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마체가 너무 왜소한 놈입니다. 얘도 저는 과인기라고 봅니다. 6번마 블랙 펠컨. 물론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저는 이 7번 폼페이보다는 그나마 6번 블랙 펠컨이 조금 낫다. 인기마 중에서는 그래도 얘가 낫다. 그게 430kg짜리. 몸싸움이 약해요. 마체가 왜소하고. 자, 1600에서 1800 경주 거리로 늘었어요. 얘도 역시 불안하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는 6번, 7번에 맞고는 이거는 이미 죽어 있다. 이거는 이미 죽어 있다. 백길이가 아마 현장에서 얘네는 최소한 4배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뭐 2점 몇 배? 택도 없죠. 한 4배 정도에서 형성이 될것 같은데, 아이고, 들어오면 조철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십시오. 6번, 7번 들어오면, 댓글이. 뭐 이런 거 갖고 조철이 욕 먹으면 또 반성해야죠. 하지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분들은 6번, 7번 댓글이 맞고는 너나 많이 사세요. 해놓고, 현장에서는 아마 제가 요거 6번 블랙 펠컨으로 일단 한 방을 조질 겁니다. 얘가 부러지는 걸 대비해서 뭐 7번 폼페이도 괜찮고요. 뭐 받쳐가는 배당 달러 박스는 통통하니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아나짜리. 역시나 힌트를 좀 드리면 부담 중량의 2점을 안고 기습 고배당을 또 터트릴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놈까지 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과 상한 깜방. 시원하게 한번 가시자고요. 자, 오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세 번째. 6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이고요. 1800 핸디캡. 한 마리만 말씀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혼전 경주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번 6경주가 혼전 경주가 아니게 팔리죠? 5번 오아시스 레드가 대가리로 팔리고, 뭐 해피 블루가 대끼리, 영광의 클래스 준대끼리, 그다음에 6번 대승리자, 뭐 이런 식으로 팔려 나가죠? 자, 대가리가 있어. 찍어 먹기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조철의 분석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배팅을 할 때, 자, 우리는 딱 걸렸다.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달러박스 승부라는 건 뭐예요? 5번마 오아시스 레드가 대가리가 아니란 얘기죠. 불안하단 얘기죠.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5번 오아시스 레드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우리는 오아시스를 진짜 저 사막으로 갖다 그냥 보낸 아나짜리 한 마리를 놓고 때립니다. 자, 오아시스 레드. 직전 경주 편성이 좀 셌다. 강서구 천장배 나가가지고 인기 3위였어요. 최대한으로 뛰었어요, 제가 볼 때. 선입견에 딱 붙어가지고. 물론 선행을 가면 얘는 좀더 뜁니다. 그런데 자, 5군까지는 연승으로 제가 조철이 이거 두번다 추천드렸죠. 대가리로.
자, 이게 4군의 이게 실질적인 승군전인데, 저는 브레이크 한번 걸릴 위험이 다분하다. 물론 이때 1800에서 입상을 하고 우승을 했지만, 이때 편성하고는 또 다르다. 아직까지 두 살짜리, 뭐,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놈이지만, 직전 경주에 요 끝걸음이 그닥 좋은 모양새가 아니었다. 뭐 38초 6으로 나오는데. 자, 5번마 오아시스라도. 요거 말고 선행마가 뭐가 있을까요? 자, 2번마 해피블루가 안쪽에서 딱 버티고 있죠, 일단. 자, 7번마 밀크데이가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8번마 신촌 퍼스트가 저는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오아시스 레드보다 일단 선행은 신촌 퍼스트가 받을 확률이 많다. 물론 푸타닥거리다 죽을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초반 스피드만큼은 얘가 빠르다. 자, 그래서 5번마 오아시스 레드가 요번에 전개가 좀 꼬일 확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는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 팬들은 오아시스 레드, 얘는 와바야 후착 본전 방어입니다. 현장에서 완전히 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조철의 달러 박스에 거의 백판성 한놈. 자, 요거 조철이 6경주에 노리는 주력 한 방은 적어도 한 40에서 50배는 될 겁니다. 걸리면 아웃이에요, 그냥. 이런 거한방 걸림 한탕 때리면 하루가 시원하죠. 자, 거기다가 삼복승까지 붙여 들어오면 뭐 삼상승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자, 고배당을 한번 노리는 자, 6경주 5번마 오아시스 레드 대가리가 팔리지만 너무 믿지 말자. 이렇게 확실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현장 예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자, 2등급 1400 레이팅 140점이다. 혼전이에요. 7번마 브리더 프린스가 얼핏 보면 대가리로 보이죠? 쉽 쭉쭉 올라오고, 그죠? 1400. 적정거리인 것 같고, 아직까지 얘는 1200을 뛰었습니다. 그죠? 1200 추임마가 1400으로 거리가 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물론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1200만 잘 뛰는 단거리 추임마들이 몇 마리 있죠? 제가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도 하나 나왔었어요. 브리더 프린스도 자 이제 1400의 시험대가 올라갑니다. 자 승군전에 4.5km 감량에 다나카에서 이동화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필은 차라리 다나카 기수가 더 난데 다나카 기수가 이 5번마 월드 레전드에 올라가느라고 아마 선 예약이 좀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간 이동화 기수가 올라갔어요. 자, 7번마 브리더 프린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는데 대가리로 놓고 가는 건 아니다. 주력 한 방으로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일치하는 연락처를 내게 찾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는 거야, 임마. 자, 두 번째 메인. 자, 요거는 박경주의 한방또 장학감방 때리고 끝냅시다. 7번 브리더 프린스. 좋아요. 훈련도 잘해놨고 승군전의 감량 이점에 뭐 빠따 좋은 이동아 다 좋은데. 자, 요번에 요놈을 이기러 갈. 아, 제가 W를 쳐야 되는. 요놈을 이기러 갈 달라박스가 또 있다. 그래서 그놈을 놓고 7번 브리더 프린스의 한70% 완장입니다. 요거 큰 배당은 아닌데 그래도 한 15배 정도 내외 정도는 될것 같아요. 15배 플러스 마이너스. 자, 나머지 30%로 받쳐놔도 요거는 걸림은 받치기로 걸려도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요, 7번 마 브리더 프린스를 의심하는 경주가 아니고 브리더 프린스보다 더 좋은 말 역상복이라는 얘기죠. 마방 기대치도 이빠이. 요번에 앞방 선행마들끼리 선행선행 앞선에서 댕댕이 막건으로 끝나는 막건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선행마들이 다 짧아 보입니다. 취입에서 날라오는 말로 이번에는 항구를 할 겁니다. 자, 부산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뭐긴 소리 필요 없습니다. 적중으로 끝내고 적중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효철 스타일로.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자, 부산 마지막 승부 8경주. 요거는 현장 예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2방 마무리를 꼭 하고 내일 거 토요일로 갑니다. 자, 부산 8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주로 넘어갑니다. 2경주, 4경주, 8경주인데요. 그 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8경주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자, 요 방송 끝나면,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십시오.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반값으로 할인받는 월 정액 한달 문자 많이들 이용들 해 주십시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조철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 4세 이하 경주입니다. 제주 경마는 오늘 찍어먹기 승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자, 대가리가 있죠? 뭡니까? 자, 예치권 10장 때리는,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바로 7번 마 파벽 비겁니다. 자, 마음에 안 드는 강수환이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7번 마 파벽 비거의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비록 입상에 실패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취입으로 날라오는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죠. 삼파롱이 몇입니까?
어디 갔어요? 38홈이 47초 몇이었는데요? 여기 있네요. 47초 6이에요. 그냥 거의 날라왔어요.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뒤로 쭉 밀렸죠. 요때 주행 심사 때는, 재검 때는 선행으로 왔던 놈이에요. 근데 늦발에 외곽 후미로, 외곽으로 밀려가지고 자리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늦추입으로 아쉬운 3차. 얘는 대가리다. 뭐 56까지는 아무 문제 없고, 단지 강수환이가 삽질만 안 하면 7번 파벽 비거는 요번에 대가리다. 그럼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1번 마, 천마용사라는 마필이 현장 가면 아마 최저배당으로 뚫려 있을 겁니다. 문성호 기수. 58km인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이게 대길입니다. 자, 좌윤철 마방에서 문성호 기수는 승부 카드죠. 자, 얘는 대길이로 팔리던 꼴찌로 팔리던 맨날 그 타령이에요. 앞에부터 봐도 3차. 취입을 해봐도 3차. 뭔가 결정타가 한타가 없다. 결정타. 그래서 대길이로 팔리면 고맙죠. 얘가 배당을 빼먹고 조철이 노리는 놈한 놈을 찍어먹는 경주입니다. 자, 7번 마 파벽비고는 믿는 대가리라 그랬고요. 여기에 불안한 인기마 당연히 싹 정리를 하고 한방 예측권 10장짜리 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1번 천마용사는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말씀을 드리고, 7번 파벽비거에 또한 마리. 얘만큼은 아니더라도 직전 경주에 아주 전개가 꼬였던 놈한 마리가 덜 팔리고 안 팔리고 합니다. 대충 얘는 배당이 한 10배 정도에서 형성이 될 텐데, 아마 조철이 10분 전에 문자가 딱 가면 전국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막권 끊다 보면 아마 한 7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7배, 10배. 짭짤하죠? 완장으로 한방 때리는 제주 2경주 7번 마 파벽 비거를 놓고 여러분들께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선물을 한방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였고요. 제주 4경주 이제 첫 번째 메인입니다. 4경주하고 8경주라 그랬죠? 자, 제주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 5등급이에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이경주하고 똑같은 승부인데 배당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믿는 축에 붙여갖고 만화짜리 한방또 찍어놓은 놈한 방에 갖다 쉐리 바르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4경주. 요거는 주특기죠. 조철의 주특기. 빨갱이들 싹 꺾고 완장으로 한방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한번 날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대가리 있죠. 1번 마 탐나비상. 뭐 직전 대비 4.5가 올라갔는데 57.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1번 게이트까지 받았어요. 선행 가는 놈이 1번 게이트까지 받아 놓으니
거의 반은 먹었다고 봐야죠. 그죠? 자, 이제 꼬랑지만 찾으면 되겠는데, 자, 초록길, 미래 최강, 라이덴, 강호세계, 명품 엔진, 성명이. 이런 말들 안에서 한 방짜리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인기마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예요. 이 중에 여섯 구멍 중에 세 마리는 아웃입니다. 세 마리는 조철이 현장에서 완전히 꼬꼬합니다. 인기마들. 그러면 한번 붙어볼 만하죠? 1번 탐나비상을 놓고 완짱 예측권 20장. 긴말 없습니다. 불안한 인기마 세놈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하는,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이자 제주 마지막 경주죠. 제주 8경주로 갑니다. 제주 8경주로 가는데. 자, 오늘의 최대 승부처죠. 제주마 2등급 1200, 레이팅 100점까지. 조철에 가장 자신 있는 2등급 1200입니다. 인기마 접전인데, 축도 있고, 후착 완짱도 있고, 어떤 게 배당마필도 있고, 싹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조철이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이거는 뭐긴 말씀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죠. 자, 8경주는 오늘 세컨 메인, 두 번째 메인인데 벤츠 한대 가자.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벤츠 한대 승부. 예측권 20장. 요거는 축도, 후착도, 안아짜리도 전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공개 승부를 추천을 드렸던 그런 경주기 때문에 수요 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드렸던 수요 라이브 꼭 보시고 제주 8경주 공짜 상한가 꼭 하나 건져 가시고요. 자, 우리 회원님들 제주 8경주까지 조철에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내일 10월 18일 경주 제가 그랬죠. 제주 경마는 그래도 조금 부산 거에 비해서는 약간 배당이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데 부산 경마는 내일 많이 터질 겁니다. 대끼리 빨갱이 배당에 연연하시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248, 부산은 3568, 메인 승부가 제주 48, 부산은 58.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